오늘 주말인데 가족과 교과서 박물관에 왔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교과서 박물관. 바둑이와 철수. 문교부.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 바둑이와 철수 48년 발행인 거 보니까 제가 배운 건 아니고 저희 선배들 배웠던 책인 것 같아요. 바둑이와 철수. 예전 서당에서 공부했던 모습인 것 같아요. 그죠? 와, 저 공부할 때 진짜 교실 모습입니다. 진짜 교실 모습. 와, 녹색 칠판에다가 그 녹색 책상 있죠. 그리고 이거 목기, 이거 목기가 아니고 나무, 난로도 똑같아요. 난로도. 와. 난로도 진짜 저랬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여기 녹색 책상은 진짜 저희 가운데에다가 선구를 했어요. 짝꿍하고 그랬던 기억이. 야, 물 주전자도 있고. 근데 컵은 저기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약간 사기, 갈색 사기 컵이었던 걸로. 필통인데, 필통 이런 거 썼던 것 같아요. 진짜. 이런 자두, 여기 이제 몽구류 나오는 건데. 와, 이거 색종이. 색종이, 색연필. 아니, 크레파스. 와, 이런 크레파스. 와. 야, 저 그때. 풍금도 있어요. 풍금. 이야. 이 재현은 엄청 잘 해놨어요. 바닥 진짜 나무 바닥 보이죠? 여기 풍금도 있고. 이런 도시락 갖고 다닐 때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갖고 다니고, 이거 여기, 이런 도시락, 여기에다 젓가락 넣는, 아, 도시락도 비슷비슷해요. 이래서, 이런 도시락, 여기 난로에다, 저렇게 올려놨죠, 난로에다. 겨울에, 여기 보이죠? 이 난로에다가 도시락 올려놓으세요. 드디어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조금씩 생각이 나는데, 근데 이거는 저희 선배들이 배웠던 것 같고,
발행하는 날짜가 조금 다르긴 해요. 66년. 근데 비슷하긴 해요. 저희 제 나이 때 다니던 그런 책자들하고 비슷하긴 한데, 자세히 보시면 알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 이걸로 공부했던 기억이. 지금 이쪽이 저희가 중학교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 같아요. 저 실과도 있고 수학, 국사, 자연, 도덕, 중학국어, 여기 한문, 국어, 국민윤리, 정치경제 중학교 때. 교련책도 있어요. 교련책. 도덕, 산수. 이게 이제 84년도인 거 보니까 이제 저희가 제가 이제 중학교 넘어갈 무렵, 그러니까 후배들이 했던 건데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제 후배들이나 저 때나 뭐 책이 80년대 초중반, 그리고 이제 영어책 중학교, 그 다음에 가정, 농업, 사회, 중국어, 요게 아마 저 이제 중학교 때 시절 때의 책인 것 같아요. 신기하네, 진짜. 와,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90년 중반, 90년 중반 넘어가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90년대부터는 완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책들이.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2000년, 밀레니엄, 2000년이 되면서 또 달라지고, 완전히 이제 2000년대부터는 이제 20년 전이긴 한데, 와, 책이 뭔가 다르죠. 70년대부터 다 봤어도 책 표지가 벌써 글씨나 모든 게 다 달라 보이죠. 와, 2000, 이제 여기서부터는 2011년. 컴퓨터도 있고, 와, 책 표지가 완전 달라집니다. 여기서부터는 색깔이 다릅니다. 2014년까지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아마 지금까지도 배우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야, 이거는 백지가 아니고, 이게 잘 보시면 오돌도돌한 게 점자 교과서예요. 점자 교과서. 와, 저 처음 봅니다. 점자 교과서. 이게 지금 47년도에 발행한 건데, 아마 이게 그때만 해도 이게 지금 문교부 발행이거든요. 모든 책들이. 그러면 저 학교 다닐 때도 문교부에서 나오는 책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문교부가 아닐 것 같은데 이름이 바뀌었는지는 몰라도. 여러 군데가 있어요, 교과서. 요거는 우리 저희 딸이 공부했다는 게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공부했던. 지금은 아까는 문교부였는데 지금은 뭐 교육부로 써 있네요. 지금 교육 문교부가 교육부로 바뀐 건지 잘 알지는 못하는데, 이제 여기는 저희 딸이 이제 공부를 했었나 봐요. 아무리 봐도 다 문교부인 것 같은데 요즘 뭐 교육부로 다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할 때는 다 문교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좀 기억이 워낙 가물가물해요. 지금 요 책이 이제 옛날 걸 요즘 식으로 이렇게 컬러로 해놓은 건데, 예전에는 이 책 표지를 다 쌌어요, 앞뒤로. 달력 뜯어서 공부는 못했는데 이 책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후배들한테 물려주려고 그 당시에는 이 책 표지를 깨끗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이런 데다 밑줄 긋거나 뭐 이런 거를 그때는 못했어요. 그런 기억이.
이게 저희 때 공부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보면 고기를 잡았습니다인데 잡았읍니다죠. 이제 옛날에는 읍니다였죠. 지금은 시옷인데 옛날에 이응 읍니다 씁니다. 아 이제 여기 국가사 박물관에 오시면 세계의 교과서도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어요. 이제 이게 와 보면 98년도 2000년도 때 와 요거는 87년도 때인데 와 책들이 차이가 많이 나네. 수준 차이가 이게 87년도인데 와 이게 87년도라고 하면 저희하고는 책의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데요. 확실히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못 살았던 게 다르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제 선진국하고 후진국 차이가 이 책만 봐도 와 북한의 교과서도 있어요. 와 인민학교라고 써있어요. 인민학교. 와 인민학교. 와 공산주의 도도. 인민학교. 뭐 그런 게 써있네요. 와 이게 98년도 책이래요. 지리. 야 이게 98년도랍니다. 이제. 와. 이 정도의 적이었으면 수준이 와 이게 99년도 엄청 낮았던 거죠. 북한이. 야. 이건 2000년도 수학책인데 북한의 수학책이라는데 와 대단합니다. 종이 질부터 시작해서 와 야 요거는 2000년 영어인데 북한의 고등교육입니다. 고등중학교 수준이 확실히 차이가 나죠. 저희 때하고는 이 정도 수준이면 거의 60년대로 가야 돼. 와 한 4,50년은 뒤쳐져 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느낌상. 여러분 로어 아세요? 로어가 이게 북한에서 배우는 건데 로어가 러시아어랍니다. 러시아어. 대학용이네요. 대학용. 이제 북한에서 배우는 로어. 러시아어랍니다. 러시아어. 로어가. 이제 북한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어를 배우는 거. 영어는 영어도 있긴 배우긴 했는데 이제 아마 러시아어를 주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이야 졸업 앨범도 있습니다. 졸업 앨범. 와, 신기합니다. 아, 이게 저희 때는 칼라이긴 했는데 여기는 칼라 앨범은 없는 것 같네요. 저희 때는. 근데 저 증명사진 같이 이렇게 단체로 찍었거나 이런 거는 흑백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추워 그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졸업 사진. 와, 야 옛날 상장입니다. 저는 뭐 상을 많이 받아보지 않아서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야 옛날 상장이에요. 와. 와, 야 이게. 야 옷가게가 아니고 여기 옛날 교복입니다. 이거 저희 아버님 때나 입었을 만한 예 이런 거 아버님 때 이런 거 어머님 때 그리고 그쵸 아버님 때 할아버님 때 와 여기서부터는 교복이 조금 달라지죠. 너무 세련됐죠. 근데 교련복은 다 아시죠. 교련복. 그리고 저희 누나 선배들 때나 이제 저희 때 입었던 이런 거는 교복이죠. 저희 때 입었던 교복. 근데 저희는 저는 교복 세대는 아니에요. 교복 세대. 그러니까 저희 딱 우리 1년 선배가 이걸 입었어. 1년 선배까지가 저희는 그때부터 자일보.
전세 기간 전시관이랍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야. 이야. 언제 하나 돌리고. 그러니까 예전에 이게 책 인쇄를 했던 기계들인가 봐요. 와. 이거 딱 봐도 오래돼 보이죠. 딱 봐도. 와. 활판 인쇄 자모 조각. 이야. 벤튼 자모 조각기. 조각침 연막이. 와. 이야. 저희가 공부했던 게 다 이런 데서 인쇄를 해서 나왔었나봐. 옛날 거 지금 이렇게 안 만들겠지. 이런 기계가 아니겠죠. 뭐 기계가 시원합니다 진짜. 뭔지 하는 거겠어요, 진짜. 이거는 활자품 같기도 한데. 신기해. 이제 교과서 박물관 오시면 옛날 생각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요. 기계까지. 신기합니다. 기계가. 교과서 박물관. 와, 기계들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와. 저희는 공부만 해서 몰랐지 이런 기계로 해서 책을 찍어내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야. 와, 저희 때는 좌측 통행이었는데 지금 우측 통행으로 바뀌었네. 올라갈 때 우측, 내려올 때 좌측. 벌써 이것만 해도 바뀌었네요. 이제 2층 전시관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여기는 2층 교육자료 전시관입니다. 그러니까 사파 여행 교과서를 그리다. 그러니까 이 교과서의 그림을 이렇게 그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교과서의 그림. 그러니까 여기 사파를 그리는 성우라고 친구는 교과서의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교과서 그림을 이렇게 사파로. 이건 그림을, 와, 저렇게 그림이 아니고 이걸 뭐라고 하죠? 약간 입체형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와, 멋지다. 황수 아저씨의 책자에 나온 그림을 이렇게 입체로 만들었어요. 만들게요. 이 그림이 아니고. 얘는 이제 사파 그림을 그리는 전시장. 2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책자에 나오는 그림을 이렇게 그림으로. 와, 근데 저거 똑같죠? 그죠? 이런 노래 기억이 나나요? 저는 풍덩풍덩하고 고양이 봄 이런 노래는 기억이 나는.
기층의 기획전시관이라고 되는 기획전시관. 수수깡 놀이 옛날에 이런 거 했죠. 만들기 때 수수깡으로 이렇게 수수깡. 저희 때는 근데 수수깡이 이렇게 퀄리티가 높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와, 이제 요 만들기 하는 거예요. 만들기. 이야, 나뭇잎으로 강아지를, 이야, 물고기를 이런 거 많이 만들었죠. 어렸을 때 이제 바람개비. 바람개비는 우리 많이 했지. 만들기 이런 거 많이 만들었는데 어렸을 때. 이야, 이거는 과학 시간에 이거 날리기 많이 했죠. 비행기 만들어서 날리기 과학 시간에 이거. 와, 이거 대회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야, 야, 이것도 했어요 저희 때. 대나무로 물총, 물총놀이 대나무로 이거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새총, 새총 만드는 거죠. 고무줄 새총. 이야, 이거는 뭐 물레방아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냥 물레방아, 물레방아. 만들기. 이야, 색종이로 자석. 여기 색종이로 물고기를 해서 자석으로 낚시하는 그런 놀이. 이야, 이야, 이게 없는 게 없네. 이제 옛날 생각나. 공기 놀이도 있고. 이거 인형. 와, 종이 인형. 이거 한 장 한 장 뜯어서 옷 입히고 하는 거. 큰일 났네 이거. 제기, 제기 발차는 제기. 제기도 있고 딱지. 차, 어렸을 때 내가 딱지 진짜 잘했는데. 와, 제가 진짜 딱지 공도 제가 1등이었습니다 1등. 차, 이거 어떡할 거야. 구슬치기. 이야, 이거 사기다마. 사기다마 알겠죠. 이게 진짜 고급이었는데. 야, 자치기 아시죠. 자치기. 자치기 다 해보셨나 모르겠네. 야, 그러니까 기획점 시간이 저한테는 딱 맞네요. 와, 이거 아시죠? 하약 운동회 때 쓰던 거. 이제 달리기 할 준비 딱 하면 되는 거. 그리고 이 오재미, 이제 박 터뜨리는 오재미. 이 머리끈, 청둥백근 머리끈. 그리고 요거 호루라기. 야, 그 고무줄놀이 많이 했죠. 고무줄놀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제 여자들 고무줄 하면, 제가 고무줄 좀 끊고 다녔죠. 아, 이제 여기는 칠교놀이, 맞추는 거. 아, 칠교놀이, 무늬 맞추는 거. 칠교놀이. 야, 여기 윷놀이. 윷놀이. 야, 이건 얼레. 연 날리는 얼레. 이건 진짜 많이 날렸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인데 이런 거를 되게 좋아했어요. 만들기를. 그래서 이 방패형 같은 거 제가 엄청 많이 만들었거든요. 대나무 속에서. 요거는 얼레라고 하고 요거는 방패형. 요 네모 이 약간 마른 목골 된 게 이제 가오리형. 많이 놀았죠 진짜. 아, 이거는 뭐 다 아시죠. 팽이치기. 팽이치기. 아,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네. 이게 무슨 게임? 뭐 체스 비슷한 건가? 이거는 윷놀이고, 이거는 장기 같은데, 이거는 뭔지를 잘 모르겠네요 저도. 아, 근데 이거 기획 전시관은 이렇게 잘 돼 있네요. 와, 여기가 볼만하네요. 재밌습니다. 휴게실도 있습니다. 휴게실. 여기서 책도 볼 수 있고, 이렇게 테이블이 있어서 잠깐 오시면 구경도 하고 잠깐 쉬었다 갈 수도 있고. 와,
기증 도서 기념관이래요. 이게 기증한 건가 봐요. 책들을 기증 도서래요. 기증 도서 기념관. 그래서 다 기증한 사람 이름도 있네. 이렇게 다 구경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보시면 굴렁쇠 체험도 있고 투어 체험도 있습니다. 팽이, 제기, 딱지. 우와, 구슬도 있다, 구슬. 우와. 엄마.